여기 복지관에서 마련한 노래자랑에 나가기 위해 의기투합한 두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뜨거운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곳에 같은 취미 활동을 하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왼손으로 서예를 써내려 가는 이들은 뇌병변 장애인. 성별은 다르지만 똑같은 장애와 취미로 통하게 된 이명선, 박영숙 씨인데요. 친해지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계기는 저기지 뭐 그냥 놀러 다니고 우리 매일 같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있다가 놀러들 차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딴 사람은 차를 안 타고 다녀요. 우린 차를 타고서는 저기 전철 그런 거.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불편한 부분을 가장 잘 아는 두 사람. 서로 의지하며 힘을 주는 친구입니다. 언니. 언니? 언니. 내가 동생이거든요. 네. 서예로 쌓은 우정으로 이번에 특별한 도전을 하게 됐다는데요. 복지관 주최로 열리는 듀엔 노래자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서예 교실이 있는 날이면 복지관 노래 연습실에서 연습했다는 두 친구. 투를 이루신 이유? 아니 그냥 편하니까. 네, 편하니까. 편하니까. 같이 편하니까. 둘이. 말을 못하니까 그냥 네. 편하니까 그냥 있죠. 자꾸 가자 그래서 어디를 가? 그랬더니 자꾸 오래 그래서 이제 어딜 가는데? 그랬더니 노래하러 간대. 어우 나 싫어요. 그거 안 가. 나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얼굴을 보니까 어우 창백해. 노래자랑을 앞두고 마지막 최종 점검에 나선 두 사람. 함께 부를 노래는 전용록의 내 사랑 울보인데요. 이 곡을 선곡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노래 선곡은 누가 하셨어요? 내가요. 원래 좋아하시는 노래? 예. 네. 혹시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네. 그거 노래 선곡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세요? 없어요. 아무거나 그냥. 작년에 수상 경험이 있는 임형선 씨. 올해는 감이 어떠세요? 열심히 해야죠, 뭐. 열심히 해야죠. 아니,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거밖에 더 없어요. 뭐 1등, 네. 2등 그런 거 맞아요. 없이 그냥 짱이야, 짱. 이거 컵이 너무 좋아요. 네, 네. 모두 10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 그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다른 참가자들도 각자 노래 연습이 한창이었습니다. 노래 연습실에서부터 후끈 달아오른 열기가 느껴지시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결과가? 해봐야지! 드디어 듀엔 노래자랑이 열리는 날. 강당은 참가자들의 초초함과 기대감으로 들떠 있습니다.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해마다 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참가자들은 항상 새로운 주인공이 됩니다. 이 자리가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있어서는 무대에 유일하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장애인분들이 누구한테 뽐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랑 다 누구든지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리가 마련되는 거고요. 참가자들마다 사연은 다르겠지만 우승을 향한 목표는 같겠죠. 민지 활동보조예요. 네, 활동보조. 네. 네. 아, 어떻게 해서 참가하시게 되셨어요? 민지가 노래 너무 잘해요. 전혀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임영선, 박영숙 씨. 주변의 평가는 어떨까요? 일단 임영선 씨요. 네. 오늘 몇 등 할 것 같으세요? 1등. 자, 이번에 첫 번째 참가자 사회자의 인사로 막이 오른 한마음 듀엔 노래자랑. 최동안 참가자들의 노래 감상 잠깐 해볼까요?
마음 편하게 참가자들의 노래를 감상하다 이제 무대에 오르게 된 이명선 씨와 박영숙 씨. 연습한 만큼 실전에서도 잘할 수 있을까요? 참가자들의 순서가 진행될 때마다 더 긴장감이 감도는 심사위원석. 오늘은 조화를 좀 중점으로 뒀고요. 얼마나 서로 할머니가 잘 맞는지, 그리고 서로 얼마나 조화로운지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긴장된 순간. 출연하를 불러주신 강명신 차이체인저님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수상자가 발표되자 모두 함께 축하해주는 참가자들. 베스트 컴퓨터상입니다. 박영숙 임현수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베스트 커플상을 받게 된 이명선, 박영숙 씨. 좋아요. 예상 안 했어요. 대망의 최상의 최고의 하모니상. 인경화 팽민숙님의 이제 당신의 이름이 불러진 이경화 팽민숙님이십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당신의 의미를 부른 민경화 팽민숙 씨에게 돌아갔는데요. 지금 기분 어떠세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상을 타서. 네, 아이 너무 감사하죠. 그냥 네. 참가한 의미인데 제가 좀 받게 돼서 창피해요. 평범한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 함께여서 감동도 두 배였는데요.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풀고 함께 즐겼던 축제는 일상의 활력이 됩니다. 학창시절에 흥얼거렸던 노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힘들 때면 위로가 되고 기쁠 때면 흥을 더해주는 노래. 스트레스가 쌓였다면 여러분도 오늘만큼은 마음껏 노래를 불러보시면 어떨까요?